네. 7월 21일 금요일 순서 그러면 한번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울산 이상 없죠? 예, 네, 울산 이상 없습니다. 아, 울산 다녀오 울산 전선 팀장. 이상 없죠? 예. 우리 제조업? 예, 우리 제조업. 근데 많은 변화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루 주무시고 오셨어요? 그 전날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한 회사 끝나고서 한 7시 반쯤 갔는데 그게 원래 한 10시 반 도착이었는데 그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차가 좀 느리게 가더라고요. 아, 비 때문에 KTX가? 예, 예. 그러니까 도착해보니까 원래 2시간 걸리는데. 예, 도착해보니까 거의 11시 반쯤 되더라고요. 그 공장뷰 그걸 가서야지. 그 호텔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네. 시내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 내용은 다음에 또 네. 시간 내서 또 전해 주실 거죠? 예. 네. 그 일단 뉴욕 증시가 되게 많이 빠졌어요. 예. 테슬라. 그, 나스닥이 한 2% 넘게 그러니까요. 2.05% 야, 빠졌고요. 다우가 플러스 났는데 나스닥이 2% 빠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특이하죠. 다우 지수는 9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서 2017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네. 고점을 갱신하고 있고요. 네. 나스닥 지수는 지난 3월 이후에 가장 큰 하락세를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 실적 안 좋아 지수가 많이 빠졌던 거는 테슬라하고 넷플릭스였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익률이 굉장히 좀 낮게 나오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안 좋았던 모양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조금 안 좋았고요. 근데 와, 그렇다고 9%나 빠질 일인가. 근데 그 오히려 저는 이게 그 테슬라가 가격을 좀 낮춰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게 좀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시장은 그렇게 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다른 그 자동차 그 메이커들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도 좀 관심거리예요. 테슬라가 영업이익률이 10%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게 충격인데 사실은. 예, 예. 근데 그러면 테슬라가 누르면 나머지 이제 전기차를 막 시작하거나 그죠? 예. 아직도 내연기관차 비중이 높은 회사들의 마진율은 더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고 글쎄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슬슬 인식하고 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 큰일 나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멀티플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테슬라는 멀티플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자동차 판매로 인한 이익률만을 감안한 주가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사실 테슬라가 그렇게까지 그 일반 제조업 수준의 영업이익률까지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멀티플 해주는 거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 가능성의 영역이고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그 무료 계정 그 공유하는 거 계정 공유하는 거 금지시키면서 주가 네. 엄청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 2분기에 신규 가입자 수는 큰 폭으로 늘었는데 매출이 좀 예상보다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와 가입자가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 있어? 라는 모습들 때문에 주가가 쫙 올랐었는데 네. 거기에 정작 매출의 예상보다 좀 밑돌았고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좀 생각보다 좀 낮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 넘게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것도 의외네요. 넷플릭스 가입자가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원래? 가입자는 계속 저 순증 잘 하고 네. 있죠. 그러니까 예 순증했습니다. 근데 네. 이것도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입자만 그러니까 실적과 상관없이 가입자만 늘어나도 주가가 쭉쭉쭉 가던 네. 회사인데 이번에 그 나온 숫자를 보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것도 조금 의외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미국인의 미디어 시청 시간에서 스트리밍이 차지하는 비중이 38%를 기록하면서 네. 케이블 TV나 다른 방송들을 압도적으로 제쳤습니다. 이건 압도적이에요. 예. 그런데도 주가가 8% 빠졌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도 스트리밍 채널들, 그러니까 OTT 서비스가 기존에 있는 레가시 케이블 TV라든지 지상파 전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누르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도 신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친다고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미디어라든지 컨텐츠를 소비하는 절대 시간은 1년 전이나 2년 전보다 좀 줄지 않겠냐. 우리만 하더라도 저녁에 오늘 한잔 해지? 넷플릭스 보면서 한잔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유튜브 근데 정 프로님이 술 잘 안 하시잖아요.
예를 든 거예요. 네. 왠지 거절당할 것 같아서. 외부로 나가서 뭐 누군가 엄청 많다니까. 예, 이게 확실히 좀 늘어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내가 2020년, 2021년, 2022년에는 사무실에서 바로 집에 가는 확률이 거의 일주일에 3번 이상 됐던 것 같거든. 근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돼. 아, 집으로 바로 가시는 게 약속이 있는 거지. 아, 밀렸던 약속. 예. 저 양반도 지금 거의 저녁 밖에서 먹고 갈 걸. 아, 저는 아직 애가 어려가지고 밖에서 먹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알지? 아, 아니, 아닙니다. 자, 그러면 네. 뉴스 가보죠. 첫 번째 뉴스는 애플이 AI 챗봇을 만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것도, 근데 이것도 참 그 인공지능에 대한 체감도가 우리나라는 별로 안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아주 보수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뭐 인공지능 서비스 뭐 이용하는 거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정말 이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좀 한국어 서비스가 좀 잘 안 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 오바를 하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애플이 여기에 진입을 한다라는 것이 의미가 애플은 사실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술을 선도한다라기보다 신기술들이 정말 완숙돼서 소비자에게 정말 선보일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가 높아질 때 그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애플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서비스 나올 때도 뭐 맨날 뭐 틀리고 맞고 뭐 이런 얘기할 때 애플이 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플이 사실 뭐 공식적으로 이걸 발표했던 건 아닌데 블룸버그에서 애플 GPT 챗봇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개발 인력들이 구글 클라우드 기반으로 AJAX라는 그 초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네.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물론 애플은 이렇게 신기술이 나왔을 때 어설픈 서비스를 먼저 내놓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내놓게 되는 챗봇은 거의 한 내년 그 연례 개발자 회의쯤에 공개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공개했던 게 저거잖아요. 비전 프로. 네. 그것도 이제 올해. 그때 조용해요. 비전 프로. 한 본 적 있어요? 아 저는 못 봤습니다. 어디서든 비전 프로요? 비전 프로는 아직 진짜 얘기가 없네. 아 그리고 이름이 조금 구려. 비전 프로. 그 3% 흉내낸 거 아니었어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은 없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네. 좀 비전 프로. 약간 차라리 에코 프로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입이 확 당기네 에코 프로. 예, 그 당장 서비스가 나올 건 아닌데 애플이 진출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그 미국의 인공지능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정도가 제일 이슈가 됐던 건 최근에 메타였어요. 네. 메타가 그 뭐더라 라마2를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그냥 공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지금 GPT-4라든지 바드라든지 굉장히 폐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다 공개하면서 상업용으로도 쓰려면 쓰세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 일단 시장을 먼저 좀 장악하겠다 이런 건가 보죠.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의 목적까지 좀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거를 갑자기 공개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었고 여기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할 건 아닌데 우리가 이거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용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별로 인공지능 전략들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가지고 야 미국은 정말 그 서비스를 하나 나올 때마다 이거를 처음에 뭐 가격 경쟁을 하나 그랬더니 막 메타 같은 데는 나 이거 오픈 소스로 해서 무료 공개할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최근에 그 스레드 내놓은 것도 그 SNS 스레드는 그 SNS가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락인 효과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팔로워들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SNS를 못 옮겨가는데 그러니까 스레드 같은 경우는 SNS를 넘나들면서 이 구독자 팔로워들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면서까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건 정말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자기만의 영역을 위주로 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 확장의 접점이 AI라는 걸 통해서 그 무질서해지는 거지. 일곱 개 회사가 다 한다. 그죠? 예. 야, 그거는 새로운 관점에서 비용의 증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과실 대비 이제 아웃풋 대비해서 인풋이 더 커지는 그런 국면이 네. 한동안 계속되면 저 회사들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네. 그 중에 몇 개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라마2는 자기는 돈도 안 벌겠다고 오픈소스로 상업용으로 쓰라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네, 원래 글로벌 신약사, 글로벌 제약사들도 우리 신약 그냥 사가지고 가는 게 이거 약 만들려고 하는 이유보다도 야, 요거 씨를 말려야 되겠다, 요거. 이런 경우가 더 많다 그러잖아. 라이센스 아웃 하면서. 나는 성공할 가능성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남들 잘 되는 거는 나 막아야 되겠다. 이런 주커버그가 지금 그럼 놀부심보로 하고 있다. 일단 많이만 써주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거기서 물 안에 들어온 어망에 잡힌 고기들한테 다시 그러니까. 이제 뭐 돈 받는 거야 뭐 충분히 엔비디아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기도 하죠. 열심히들 해 우리 거 가지고. 우리 좀 소리 소문 없이 LG가 최근에 엑사원 2.0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설레지 않으시나요? LG가 그 인공지능 초거대 모델 엑사원 2.0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냥 우리 전장 같은 거 열심히 하면 어떨까요?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는 엑사원 2.0입니다. 1.0 이미 있었어요? 1.0은 있었습니다. 언제 말 배터리하고 전장 열심히 하기로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개인용으로 오픈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산업용으로 쓰던 거라 우리가 좀 인지도가 좀 낮은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없어서 아무래도 좀 체감도가 좀 낮은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 LG의 엑사원 같은 경우도 그 고객 상담 센터 이런 데서는 많이 지금도 이용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산업용으로는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소비자용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 쪽에서 좀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놔 줘야 우리나라가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AI 전쟁이 네. 이제 정말 전면전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그 새만금 2차 전지 메카로 대변신 일자리 3만 개 생긴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그 어제 제가 울산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그쪽 동네에서 굉장히 큰 기사가 있었어요, 어제. 그게 뭐였냐면은 정부가 용인, 평택, 구미 등 그 특화 단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어제 저는 용인 갔다 왔거든요. 어제 그 시장님이 그거 딱 그 발표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핫한 그런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 첨단 산업 단지 한번 표로 같이 보시면은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의 산업 지역을 지정을 한 거예요. 용인 평택 지역은 뭐 562조 원. 와. 이거는 562조? 뭐, 예. 이거는 반도체가 워낙 와. 투자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구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과거에 그 삼성이라든지 대우의 LG의 그 가전제품 조립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공장들이 대부분 아세안으로 가게 되면서 좀 이렇게 많이 조금은 약해진 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12인치 웨이퍼 글로벌 리딩 그룹으로 도약이 요거는 그 반도체의 부품 소재 쪽. 예, 클러스터가 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청주의 리튬왕 4680 원통형 미래전지의 혁신 거점으로 청주가 나오고 있는데 청주가 LG엔솔 오찬 공장이 있는데 그쪽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거고 네. 포항의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 거점. 여기 포항은 그 에코프로 그렇죠. 에코 캠퍼스가 있죠. 네, 거기 캠퍼스가 굉장히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새만금은 조금 이따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울산은 2차 전지 포트폴리오 다변화 거점인데 네. 여기는 저기입니다.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한 몇 년이 좀 지나고 나서 우리의 어떤 산업도시로 좀 다시 변하는 그런 그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제 굉장히 좀 그 지역 도시들에서는 맞습니다. 그 굉장히 크게 회자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업 변화가 지역 풍경을 바꾼 그 대표적인 지역이 새만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만금의 넓이가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엄청 넓어요. 한 가보면 거기가 간척지인데 한 분당 정도 그러니까 바다를 메운 게 분당 정도 규모의 땅을 바다를 메운 거예요. 근데 거기가 사실 그 처음에 분양 좀 잘 안 되고 있다가 요즘에는 뭐 1, 2 공구 분양률 90% 이상 되고 5, 6 공구도 한 절반 이상 분양이 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LG화학이나 대주전자재료 같은 회사들 좀 들어가 있고 LG화학하고 이제 화유코발트 쪽 들어가 있고 네. SK온, 거림메이, 에코프로 이런 데들 다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거림메이 중국 회사죠? 네, 중국 회사입니다. 네. 거기에 뭐 성일하이텍 같은 리사이클링 회사들도 들어가 있고 뭐 첨보 ELS 같은 뭐 전해질 같은 회사 전해액 같은 회사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한 16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예 용지가 좀 부족해져 가지고 2026년까지 매립지 주송 완료하려 그랬던 거를 좀 땡겨서 2025년까지로 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용인 같은 경우도 뭐 한 4년 정도 지나면은 전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용인밸리, 용인 평택밸리? 예,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 뭐 평택 용인 쫙 연결해가지고 반도체 밸리가 생기면은 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도시와는 또 다른 모습의 도시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글로벌하게 뭐 친환경 변화가 된다, 글로벌 통상 변화가 된다 그런 얘기들 우리가 뉴스로는 많이 접하실 건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풍경 자체를 바꾸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김시덕 박사 뭐래 대세 뭐라 그러죠? 대세청. 대세청. 네, 대세세종 청주. 네, 김시덕 박사 대세청 얘기하고 그래서 누구죠? 이명록 교수는 평택까지 보시라고 일단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 그 남쪽으로는 평택까지만 보시라. 그 양반들 보면 어느 틈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아. 대세청 평택. 용인 평택 밸리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평택 같은 경우는 2017년 인구 한 4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5년 지났는데 한 60만 명 가까이 돼요. 한 50%가 아 20% 정도 인구가 한 20% 정도 급증해서 58만 명을 지금 넘어선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게 인구가 이제 도시 그러니까 지역의 인구 소멸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산업군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인구 구조가 아예 자체가 좀 달라지게 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생각 잘해야 될 거예요. 딴 데 가서 막 공장 짓지 말고 새만금 다 들어오면 네. 응? 우리가 또 그건 해주기로 했잖아요. 아, 그럼. 네, 그리고 서해안선이 있습니다. 열차. 새로 지금 이제 뚫리고 있는 서해안선. 여기에 우리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서해안선 어디로 가더라? 나도 한 그 저 김시덕 박사 그. 네. 그 어디로 가냐면 네. 시작은 이제 네. 일산쯤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산쯤부터 시작해서 예산 이런 쪽으로 가던데. 예산도 가고 네. 그다음에 저 장항, 뭐 서천, 대천 이런 데 쭉 있는 거죠. 쫙 서해안선 서해선을 쭉 이어가고 이제는 서울까지 혹은 뭐 서울의 중심부까지도 한 40분 안쪽에 예를 들면 충남에서 그래요? 예. 이제는 달라집니다. 예. 많이 쓰셨어요? 대전의 아들? 충청의 아들. 충청의 아들. 예, 충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마하세요? 아유, 뭐 지금 그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아. 제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원하면 도민들이 원할 때 가능한 겁니다. 아, 제가 질문을 잘못했군요. 네, 그건 도민들께 여쭤보세요. 세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세 번째는 한국은행이 아, 산업은행이 HMM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 한 최대 5조 원대 정도의 대여로 꼽히고 있는데 어제 그 산업은행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이제 경영권 공동 매각을 위한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매각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국가계약법이 있어서 공정경쟁 입찰, 그러니까 뭔가 복수 입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2단계 입찰을 통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해 안에 이제 매각을 하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HMM은 매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뒤에 전환사채나 연구채 이런 것들이 그렇지.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주식보다 눈에 안 보이는 주식이 훨씬 많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리고 이게 그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연구채 행사가가 5천 원이에요. 와, 대박이네. 네, 근데 어제 종가가 2만 원이거든요. 그것도 많이 내린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주식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일단 4배 먹고 시작하는 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거를 전환을 하게 되면 또 주식량이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식의 그 다일루션, 희석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5천 원 원가에 들고 있는데 2만 원이 주식이 돼 있는데도 전환을 계속적으로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전환을 해서 공적자금을 좀 회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국민 혈세니까. 이제. 근데 이게 주가 빠지면 혼날까봐 그걸 계속적으로 전환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저 사겠다는 사람들은 그거 주식 전환하지 말고 그냥 그 채권으로 넘기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채권이면은 업사이드가 없이 없는 걸로 없이 가는 거잖아요. 야. 그것도 참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거 사실 그 산업은행 돈이라는 게 결국 국가 공공의 자금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 희석될까봐 뭐 하면 안 된다 그러기에는 조금
주주분들께는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애초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전환 안 하고 채권으로 그냥 치웠으면 좋겠겠지만 그게 고점이 얼마까지 갔어요? 저 권프로가 한 3년 전에 취재해갖고 와가지고 그 완전 바닥에서 한 6천 원대 얘기를 6천 원대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랬어요? 10배 났었잖아요 10배 한 4만 5천 원 정도 갔었어요. 네. 지금은? 지금은 2만 원. 아, 2만 원이에요? 네. 근데 그것도 그 옛날에 4천 원, 3천 원 하던 시절 생각하면 꽤 높은 수준이긴 한데 물론 워낙 위에서 빠져가지고 HM 주주분들의 어떤 그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2조 7천억 원가량의 전환사채가 있는데 그 영구채가 있는데 이 중에서 1조 원 정도만 주식을 전환해서 매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저 돈으로 받고? 그거는 그때 봐서. 아 그래요? 예, 네, 조금 고민을 좀 해보자. 이게 아 근데 주가가 지금 행사가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그냥 채권으로 하는 것도 사실 배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잘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우리나라 양대 선사가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한진해운이 있었고 현대상선이 있었는데 네. 그 물동량이나 이런 걸로 한진해운이 좀 더 크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아니 순위가 차이 많이 났어요. 차이 났었잖아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스토리 때문에 한진해운을 구조조정 해버리고 하나가 돼버린 거거든 사실. 그쵸. 한진 아, 현대상선을 하나로 합쳐서. 뭐 아니 한진해운은 청산을 청산해버렸지. 청산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국적선사라는 게 뭐 그 밑에도 이제 뭐 대한해운이 옛날에 뭐 이렇게 삼나가 됐죠. 근데 뭐 그게 있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대표 선수가 딱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저게. 그렇죠. 현대상선이 HMM이.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주주와들과의 관계가 설정이 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맞아요. 봐야 되겠네. 예, 그래서 뭐 현대차 그룹, 포스코 그룹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SM 그룹 있잖아요. 그 좀 전에 삼나, 예. 삼나 마이더스 그쪽에서는 인수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인수를 하게 될지에 따라서 굉장히 또 국적 예. 유일한 국적 해운사기 때문에 삼나가 원래 저기 호남에서 건설업을 하시다가 그쵸. 돈을 버셔가지고 우 회장님이죠. 우호연 회장님. 근데 예. 그분이 이제 울산 방송을 갖고 계세요. 울산 방송? 아, 동서 통합입니까? 그러니까 SBS 밑에 그 지역 방송국 있잖아요. 아, 그래요? UBC 뭐 이런 거. 울산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안 끼워주셔가지고 네. 방송국을 사버리셨죠. 삼나 엄청 키우셨죠. 회장님께서 삼나를 울산방송을 아니야 그 삼나 네, 그 해운업도 굉장히 좀 크게 하고 있고요. 네. 자회사가 만상이죠 아마 원래 이름이 만상이었을 걸 원래가 내가 알기로 마이더스가 아니라 SM이 삼나 만상 아 그렇습니까? 아 야, 잘 찍네 정프로 오늘 요즘에 좀 분위기 타시는 것 같은데 아 어제도 뭐 찍는 대로 다 맞아갖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M&A로 엄청 성공하셨는데 남선 알미늄부터 돼가지고 아 그렇지. 남선 알미늄이 거기에요. 네, 네. 아 자 그러면 아, 뉴스 3은 요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네. HMM 그럼 이제 주식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시장에? 산업은행이 어떻게 할지 봐야죠. 아 근데 인수자가 네. 떠가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떠간다고 계속 갖고 있나? 1조 원 규모를? 어 근데 그거는 이제 지분 경영권 지분으로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타이밍 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각 구조 어떻게 따느냐에 따라서도 그 좀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네. 미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한 6.7% 정도 올랐거든요. 네, 네, 네. 매각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변동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사기가 좀 그렇긴 할 텐데 지금 이 국면에서 그죠? 아 지금 기업들이 현대차 그룹이 산다. 현대차 그룹. 근데 자유롭게 사라 그러면 관심이 있는 데들이 있어요. 포스코도 이제 물류 쪽에서 자체 물류도 굉장히 많아서 해운업을 되게 하고 싶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워낙 등치가 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경쟁 상황 때문에 욕을 좀 먹는 게 있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비스가 해운업을 하고 있으니까. 현대차 그룹은 저기 저거네. 제수 씨 저거네. 옛 아버지의 현대상선을 다시 사오는. 그렇지. 제가 볼 땐 LS가 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LS? 현대상선 가면서 해저 케이블 깔면서 가는 거지. LS선선. 주식을 한 4년 하면 이런 상상을. 와, LS선선 쫙 해저 케이블 깔면서 위에 컨테이너 싣고 가고. LS 지금
잘 되고 있죠, LS. LS 뭐 갖고 있는 거 아시죠? LS요? 네. LS가 뭘 갖고 있어요? 프로스펙스 아니야? LS가? 아, 그래요? 그럼. 국제 상사 그 네. 용산 농합빌딩. LS 갖고 있어요? 어. 이베스트 투자증권. 아, 그것도 LS 거예요? 신규 자금 넣었죠. 네. 조만간 LS 증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자, 그러면 네. 뉴스 사항은 요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뭘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